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바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바텍은 치과용 엑스레이. 아,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상품인 거죠. 네, 네, 일단 기업 개요부터 네. 살펴볼까요? 그 기업 개요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치과용 그 엑스레이 전문 업체로 지금 2D에서 3D 엑스레이 장비가 지금 주력 판매 제품이고 그리고 올해부터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구강 스캐너 및 그 지르코니아 소재까지 확장을 할 예정이고 구강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런칭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업 다각화함에 있어서 매출 비중도 지금 현재는 치과용 엑스레이가 거의 9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치과용 엑스레이 비중이 좀 줄고 그 신규 사업인 구강 스캐너나 아니면 지르코니아 소재 쪽 비중이 올라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사업 내용도 살펴보겠어요? 일단 국내외 그 시장을 좀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 동사의 주력 그 마켓은 일단 중국 시장입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성장성이 연평균 20% 중반으로 가장 급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사의 그 향후 중국에서의 성장성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요인은 동사가 2018년도 상반기에 그린스마트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3D 그 구강 스캐너 3D 그 치과용 엑스레이 제품인데 그 동사의 그 이 제품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그 기존 제품 대비 판가가 한 20% 정도 저렴하고 이에 따라서 그 중국 그 치과 의사분들의 그 수요가 가격이 저렴한데 성능이 그 타사 제품보다 좋기 때문에 그 중국 내 그 치과 의사들의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제품이 출시된 이후로 그 중국에서의 성장세가 좀 더 가팔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린스마트라는 이 제품만 놓고 봤을 때 2018년도에 300억 정도 했고 2019년도에 360억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한 470억 정도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급속하게 그린스마트가 잘 팔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의 그 성장률은 한 20% 초반대로 견고하게 성장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가 좀 중국 내에서 마진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요인은 지금 현재 동사가 2D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3D 치과용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가 지금 3D 엑스레이도 현지 그 생산 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이고 이 승인이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날 예정이어서 이 승인 후에 동사가 지금 현재 수출로 납품되는 형태에서 이제 현지 생산으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이익률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국 쪽에서는 견고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또 중국 외에 글로벌하게 지금 한 70여 개국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흥국 중심으로의 해외 시장은 치과용 엑스레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그 신흥국 시장에 지금 현재 그 치과 의사 수 및 병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중산층의 그 소득 수준이 과거 대비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많이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아 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동사도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러한 시장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 이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시장이 그 치과용 그 국내 시장이 가장 치과 쪽에서는 선진 시장입니다. 그 정도로 치과 그 의사분들의 그 숙련도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러한 그 엑스레이 보급률이 약 한 80%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의 성장성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지만 방금 앞서 말씀드린 중국을 필두로 한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성장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 시장에서의 그 슬로우한 성장세를 메이크업할 정도로 메이크업함에 따라서 지금 연간으로 그 전체적인 실적을 봤을 때는 그 동사의 실적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20년 신규 사업과 관련된 현안들도 같이 살펴볼까요? 아, 네네. 네. 동사가 지금 올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규 사업을 작년에는 구강 스캐너를 국내하고 네덜란드에서 런칭을 하였는데 이게 성능 개선 및 약간 그 가격 그 단가 협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본격적인 출시가 약간 딜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작년에 런칭이 딜레이 되었던 이 구강 스캐너 제품이 올해 상반기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동사가 지르코니아 소재 사업을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 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사가 장비 쪽에 장비가 주력 상품인데 소재 사업까지 지금 사업 다각화를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고, 그 이 지르코니아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동사가 하게 된 그 요인은 동사가 그 작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큐세라라는 그 지르코니아 소재 업체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지분 51%를 취득을 하면서 인수를 하였는데, 이제 그 동사의 그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 신규 사업 프로세스가 그 동사의 그 자회사인 레이언스라는 상장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제 지르코니아 분말을 동사한테 납품을 하면은 동사가 이 분말을 가지고 그 지르코니아 그 블록을 만들고 이 블록을 이제 치과나 기공소에 판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아마 하반기쯤에 가시화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그 소재 시장이 장비 시장보다는 시장 규모가 한 5배에서 6배 정도는 큰 시장 규모고, 그리고 동사의 그 지르코니아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중의 소재보다 약간 더 성능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당장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은 안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사의 그 새로운 실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적들을 좀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2019년 실적을 한번 그 리뷰해 보고 2020년 전망까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2019년 일단 실적을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 수치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750억 원 정도 지금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70억 원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한 15%, 16%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15%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성장 요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국에서 일단 고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중국 부분이 그 올해 연간의 그 호실적을 좀 견인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외에도 지금 나머지 글로벌 업체들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서 동사가 2019년에도 연평균 한 15% 정도의 성장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 성장률은 좀 둔화가 되겠지만 절대적인 수치로는 매출액 한 3,1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53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지르코니아의 수치를 많이 그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지르코니아의 그 판매량이 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보다 그 아웃퍼폼을 한다면 그 실적 그 업사이드는 상당히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19년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한 11배 수준입니다. 11배 수준이면 그 동종 타 장비 업체들이 지금 한 10배 한 중후반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동사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인한 그 실적 모멘텀들도 많기 때문에 올해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과 쪽에 그 이 뭐 장비라든지 업체들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기업들하고 바텍이 좀 그 차별화되는 쪽은 뭐가 있나요? 그 일단 디지털 그 엑스레이 측면에서는 동사가 국내 1위 업체로 지금 약간 기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그 매출 비중을 봐도 좀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사의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제노레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노레이도 상장사인가요? 예, 상장사 업체이고 가장 약간 피어로 삼을 수 있는 업체가 제노레이입니다. 제노레이는 근데 치과용 엑스레이 말고도 약간 시암이라고 해서 타 그 뭐 병원 일반 대형 병원에 들어가는 CT나 뭐 엑스레이도 하고 있기 때문에 퓨어 경쟁사라고 보기엔 힘들지만 그래도 동사랑 가장 좀 유사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DR제미라는 업체도 상장사인데 이 업체도 지금 현재 엑스레이를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그 경쟁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치과용 쪽에서는 동사가 단연 그 선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동사가 또 지속적으로 지금 장비에서 소재까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어서 지금 그 피어 업체 그 완전히 동사의 사업 구조와 유사한 피어 업체는 동사 그 국내 상장사 중에는 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치과 쪽은 뭐 계속 네. 우리가 얘기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많이 가게 되는 것이고 네. 지금 뭐 중국 쪽도 좀 그 네. 늘어나고 있고 네, 네. 조금 더 넓히면 인도나 이런 쪽으로 네. 가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인도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중국이 매년 치과가 한 만 개에서 2만 개 사이 정도 지금 신규 치과가 생겨나고 그 의사 수도 한 2만 명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인도는 지금 성장세로 봤을 때는 중국보다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치과가 매년 한 2만 5천 개 정도 지금 신규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의사 수도 한 3만에서 4만 명 사이로 지금 신규 의사 수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 시장도 폭발성은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아무튼 소득신이 높아져야지만 네. 성업을 하는 것이 치과니까. 아, 예, 맞습니다. 네. 저도 지금 사실 여기 그 이거 하나 실인 게 있는데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뭐 네.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게 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아,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또 가게 되겠죠. 네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네. 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